안녕하세요. 막대 먹은 식물집사입니다. 조금 전에 여수 바람에 쓰러진 스킨답서스와 알로카시아 자구들을 수습해 보았는데요. 애기 하나는 살짝 부러진 것 같아요.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몬스테라가 나와 있죠. 커피 머신 앞에 몬스테라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는데 저희 그 여수에서 구독해 주신 분께서 몬스테라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몬스테라가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집에 놔두고 왔고 두 친구를 여수에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이게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신다고 하니 일반 몬스테라부터 키워보라고 알려드리려고 자르는 거랑 그리고 키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요. 그리고 보시면 분명히 입장이 많이 났고 묵은둥이는 분명한데 제가 2021년 9월에 산 친구 같아요. 근데 뭐 찐잎이 하나도 안 나서 물론 모주는 찐잎이 열심히 내고 있지만 환경이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서 몸살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친구도 너무 길쭉하고 예쁘지 않아서 이제 잘라주려고 해요. 잘라서 여기 슈가 시럽통이랑 식혜통에 담아서 키워보려고 해요. 자, 우선 칼을 소독해야겠어요. 그냥 일반 소독약 있으시면 뿌려주고 칼 조심하셔서 이렇게 뿌리가 너무 풍성해서 요거 요정도 잘라주면 자랄 수 있을지 어디 나올 구멍이 있는지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지만 혹시 이 뒤쪽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정도로 요렇게 요정도 요정도 한 뿌리 정도 놔두고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. 여기 잘라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조금 자를까 해요. 이렇게 잘라놓은 친구는 슈가 시럽통을 뚜껑을 잘라놓은 이 친구에게 담아놓고요. 이렇게 슈가 시럽통을 잘라서 물꽂이를 해두었어요. 이를 해뒀고 에코. 자,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이 친구도 하나 정도 한 마디 정도 더 자르려고 해요. 여기쯤 자르면 어떨까 뒤집어 볼게요. 여기 뿌리를 살려야겠죠? 이렇게 잘라주려고요. 이 판장이 남을 거고 굵은 뿌리와 함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말하자면 탑삽수가 되겠죠? 이렇게 잘라주려고요. 자, 잎 두 장 탑삽수를 이렇게 싹둑. 오케이. 뿌리가 살겠죠? 살아야지 뭐.
쉽지 않게 잘 둬야겠죠? 잘라줬어요. 뿌리가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뿌리와 함께 이 친구는 합삽수로 옮겨줄 건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고, 이 친구도, 잠시만요. 이 친구도 끄고, 여기 넣고,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까요? 잠시만요. 제가 주로 하는 게 뿌리를 똘똘 많은 거예요. 긴 뿌리가 아까우니까. 이렇게 똘똘 말아서 식혜 커팅한 페트병에 담을 거예요. 담아놓고. 자, 이렇게.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삐죽삐죽 못생긴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자랄 수 있도록 커팅을 해줬어요. 또 분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빨리 예쁜 찐잎하고 새뿌리들이 나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막대먹은 식물집사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 하셔서 제 동영상 많이 시청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